네, 오늘 제가 지금 신어볼 제품은 퓨처 제품입니다. 얼티메이트 제품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보시는 게 지금 퓨처 7인데요. 이 7의 이제 핏감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전 모델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요 제품과 그 다음에 이제 그앞 제품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신어볼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이전 버전이고,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퓨처 7이 이제 요 제품이죠. 파워테이프의 위치가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파워프린트 같은 것들인가요? 부르는 것도 좀 달라졌는데, 파워테이프 들어가면서 이 중족부 쪽에 홀드 이런 것들 감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퓨처인 경우에는 여러 번 리뷰 때도 말씀드리지만, 중족부 홀드, 이쪽 부분을 잘 홀드 시키면서, 앞쪽은 좀 편하게 하는 구조. 그리고 이제 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끈을 빼고 레이스리스로 쓸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레이스리스로 보통 쓰게 하는 제품들, 그리고 목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거나 하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발이 들어간 입구가 되게 좁기 때문에, 착용이 좀 쉽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착용이 쉽지 않다는 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신발을, 벗겨질 위험성이 적다, 가능성이 적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좀 어렵게 들어가더라도, 끈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 있어도, 중족부 쪽만 잘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신발이 벗겨질 염려는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요렇게, 텅 일체형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오죠. 아무래도 설계도 그렇게 되고. 요거는 지금 이제 AGFG, 타입이고요. 요거는 신형은 MG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보자 하는 거는 결국 라스트이기 때문에 라스트와 전체적인 핏감이 어떠냐 하는 걸 비교해 볼 예정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퓨처인 경우에는 볼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 하는 점들인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 제가 신은 상태로 영상을 리뷰로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는 그래도 울트라보다는 지금 끈을 이미 다좀 풀어놓은 상태인데요. 맨 윗부분까지는 끈을 다 풀어놓은 상태이긴 한데, 울트라보다는 신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전에도 신어봤을 때좀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주걱을 쓰지 않고, 했는데 지금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끈을 위쪽엔 다 묶진 않더라도, 대강 요 정도의 핏이 된다. 하는 점. 요거는 이제 대충 묶어 놓기만 하겠습니다. 길이는 어떨까?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네. 지금, 제가 축구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5개 발가락 중에서, 엄지와 중지,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된다, 앞쪽에. 닿아야 된다, 이 논리예요. 근데 그거는, 그럼 이제,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족형이든지, 보통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발가락의 형태, 그 다음에 발의 형태, 족형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발가락과의 길이 차, 첫 번째가 기냐, 두 번째가 기냐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의 발가락의 격차,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격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세 번째 발가락, 중지라고 하는 발가락, 손은 사람은 손은 이렇게 보면 중지가 긴 경우도 있지만, 발가락은 손가락과 다르게 중지가 세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긴 경우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우선 앞쪽이 닿거나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닿아주면 보통 그런 축구화들은 길이가 딱 맞다고 보통 저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눌러서 지금 안 닿는다고 하면 이건 최소 10mm 정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는 대부분의 축구화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긴 발가락 타입이기 때문에, 족형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잘 맞춰 신으려고 그러면 두 번째 발가락이 앞에 다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연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쪽으로 당겨지면서 주로 맞는 편이고, 엄지는 어차피 첫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두 번째 발가락, 첫 번째 발가락이잖아요. 그럼 요와 요 사이에, 요 간격이 지금 손가락 사이에 있듯이,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비교를 하면, 두 번째, 세 번째와 지금 두 번째 사이에 길이 차가 있기 때문에, 요게 맞춘다고 하면 요렇게 되니까 공간이, 요 앞판만큼의 공간이 남죠. 그, 기본 적용 원리에 맞춰서 보면, 이거는 지금 앞에서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퓨처를, 비교적 라스트가 편한 편에 속하지만 안 씻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남으니까 이걸 그럼 사이즈를 줄이면 되지 않냐? 뭐 쿠팡운대알은 245까지 신을 수 있고 T7 같은 경우 아들러나 이런 거는 250을 신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250으로 내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50으로 내리면 여기 되게 멋있습니다. 타이트해져서. 그럼 거의 울트라 수준으로 가죠. 바로 이점 때문에 퓨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퓨처를, 뭐, 네이마르가 신고 이런 축구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네이마르가 신는 신발이 실제로 필드에서 어떤 감일까? 그리고 이렇게 중족부 쪽을 잘 잡아주고 하는 신발인 경우에는 느낌이 어떨까 하는 걸 궁금해하긴 했지만, 실착 테스트를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파워 테이프가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느낄 새가 없는 게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중족부 홀드의 타이트함을 강조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파워 테이프가 여기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런 것들이 축구화의 어떤 기능적 측면을 담당한다 하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파워 테이프 자국들이 쭉 남아있고, 여기 뒷, 아웃사이드 쪽에도 지금 이렇게 파워 테이프가 로고와 함께, 글자와 함께 이렇게 쭉 들어가 있지만, 사실 여기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자체가 홀드감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기가 그래도 타이트하게 지금 있고 저림이 미세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뛰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함의 저기 뭐지? 그 저림이 올라온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발에 힘이 가해지고 여기가 더막 힘이 가해지고 이 힘이 가해지면서 축구화의 프레셔가 가해지면 실제로 여기에 이 어퍼가 받는 텐션, 프레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림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리면 실제로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더 빠른 시간에 저림이 발생해서 결국 못 신고 벗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븐에서는 좀 어떨까?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를 아마 족형에 잘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면 255를 신는 사람들이 이 제품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발볼이 좀 예를 들면 슬림하다 하시는 분은 사실 255가 아니라 245나 뭐 그런 거를 신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이즈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떤 사람이 신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칼발인 경우에 255다 그러면 실제로는 255로 하더라도 여기가 남으니까 칼발이면서 265 정도 신으시는 분이 신으면 이게 맞을지 모르죠. 10mm 정도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 선택. 그런데 10mm 차가 생겼는데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지는데 그건 칼발이 아니면 이 제품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0 울티메이트 7에서 어떨지 발을 넣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파워 테이프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나서 느껴지는 거는 역시 이 전족부 발등 쪽이 지금 이 테이프에 의해서 늘어남이 제어가 되고 있거든요. 네,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상태에서 이 파워 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지금 이그 메쉬밴드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 니트 부분이 늘어나는 거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 들어가는 게 이전 모델, 제가 방금 신었던 모델에 비하면 훨씬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거의 이제 이 40건을 지금 다 풀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역시
신는 게 어려워져요. 거의 지금 주걱을 써야 되고 발을 앞쪽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그런데 파워 테이프 앞쪽으로 이동한 거 보시다시피 여기에 테이프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 사이로 되어 있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서 파워 테이프 자리한 것 때문에 여기가 벌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억제를 받고, 억제를 받는 것들은 신게 되면 이게 탄력에 의해서 압박을 하고 프레셔를 가하죠. 프레셔를 가하는 결과는 어떠냐? 이거를 이전 모델에 신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저림이 심해집니다. 저림이. 지금 딱 신는 것과 즉시 바로 느껴지는 게 역시 이런 부분들, 이 테이프 사이드 쪽에 있는 것과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벌어지는 것들을 재요. 지금 뭐 여기 메쉬 테이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구멍이 커졌죠. 구멍이 커졌다는 건 여기가 강하게 압박이 지금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볼이 좁다 하는 거지만 좁은 거에서 테이프 이동하면서 신기가 조금 더 불편해졌고, 전반적으로 좁아진 것과 동시에 여기 이 발을 압박하는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저림이 금방 온다. 그러나 엄지 쪽, 그 다음에 검지 두 번째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남습니다. 이만큼.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어쨌든 255에서도 지금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역시 이제 길이와 벌볼 동시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신발이다 하는 점이죠. 단순하게 길이만 요 정도 남고 그 다음에 여기만 좀 편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고 있는 상태로서 여기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신발을 신고 있을 때 힘이 쏠리는 게 이쪽으로 강한 텐션이 걸려서 지금 이 사이드 쪽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발에 피가 안 통한가 동시에 통증이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사실 신고 플레이하는 건 불가능하죠. 신고 있는 상태로 이 정도면 말씀드렸지만 실제 운동을 하면서 발이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게 되면 훨씬 통증의 양이 증가해요. 그거는 어퍼에가 이 잡고 있는 형태에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저기 뭐지? 이 어퍼 쪽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신었을 때이 정도 타이트해서 발 저림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경기 들어가면 5분 이상을 못 버팁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그럼 이것도 이제 길을 들이면 가능할 것이냐?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겠지만 그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발에 통증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점 때문에 축구화는 신어서 바로 길들여서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고 이런 통증이 발생하거나 하는 신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신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형적으로 제 조형과 이 슈즈 라스트의 핏이 전혀 안 맞는 경우들이죠. 울트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퓨처도 그렇고. 특히 이번 7에 와서는 이 파워 테이프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신는 게더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이 파워 테이프 여기를 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이때만 하더라도 파워 테이프 양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가운데서 이렇게 벌렸을 때 늘어나는 정도가 좀 편했다 그러면 여기는 고무밴드가 있으면서 굉장히 타이트해졌고, 여기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파워 테이프 때문에 결국 피가 안 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사람들이 발볼이 좁은 경우, 뭐 칼발이다, 이런 형태의 발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죠. 특히 칼발인 경우에는 파워 테이프가 있으면서 발의 홀드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발돌이 보통이다 하는 정도에서만 하더라도 이런 제품을 신고 운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퓨처뿐만 아니라 울트라도 그렇고 킹도 그렇고 이런 그 MG 스터드가 나와주고 하는 점들, 푸마에서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우선 이 좁은 발볼 아니면 레이스리스 구조가 갖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파워 테이프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텐션이 더 증가되는 것들.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만 움직여도
사이드 쪽에 통증이 확 증가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이 신발을 신고 플레이를 한다 하는 것 자체는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이런 통, 그, 리스의 통 일체형 구조. 이런 것들은 제한된 발볼만 이 슈즈에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편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처는 뭐 지금도 255에서도 이렇게 요즘도 길이가 남는데, 요 길이감은 확실히 이전 거보다는 조금 덜한 길이감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가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신고 플레이를 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신고 쓰면서도 통증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제가 신은, 그냥 신발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 있으면서도 이 통증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한 10분, 5분에서 10분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여기 피가 안 통해서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해지고 압박감이, 발에 엄청난 압박감이 지금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이 제품이면 파워 테이프다, 뭐 파워 프린트다, 뭐 에보니트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재, 어퍼 소재 여러 가지 텍스처들이 들어가 있고 하고, 그다음 여기 에보니트가 사용되고, 벤틸레이션이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기능성을 우리가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면 신고, 뛸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요 발보를 수용할 수 있는 개인들의 족형, 그 족형들을 이제 각 개인들이 잘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신어보고 매장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 발볼이 오게 되면 이 위쪽으로 종아리 쪽으로 지금 통증이 다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푸마의 퓨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울트라도 최근 울트라 제품 그 다음에 이 푸마 퓨처 7이 제품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이 점점 이전보다 어쨌든 두 제품 다 울트라든 퓨처든 그 발볼의 문제가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좁아졌기 때문에 사용이 쉽지 않은 제품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이다. 발볼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